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무언가 찾은 그녀. 건강검진 때 받았던 진단서다. 타는 듯한 통증과 잦은 속쓰림의 원인은 밀란성 위염. 위 점막에 염증이 생겨 하얗게 헐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일 문제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음식을. 많이 드시냐고? 많이 먹었어요. 원래 식탐이 많은지 하여튼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뭐가 다 맛있어요. 정확한 위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찾은 서울의 한 병원. 진단을 위해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과연 그녀의 위통증 원인은 뭘까? 이분은 들어오는 위에 들어오는 입구랑 나가는 출구에 염증이 심한 분이에요. 잠시만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문제점들. 위 입구부터 출구까지 심각하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끝부분에 이제 출입구에 이런 식으로 완전 부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지금 이분은 이렇게 위궤양이 있으시거든요. 염증뿐만 아니라 위궤양까지. 요거는 이제 피난 거. 염증으로 인해서 위에 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식도 끝에 희미하게 보이는 무언가. 약간 식도 탈장. 이렇게도 요런 데도 염증이 있고요. 아, 십이지장 궤양까지는 아닌데요. 십이지장 염이 있으세요? 염증부터 위궤양, 십이지장 염까지 발견. 그녀의 위 건강 상태 예상보다 더욱 심각했다. 이제 내시경을 하면 뭐 식도 보고 위 보고 십이지장 보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상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네. 받을 수 있는 질환이 지금 다 지금 염증도 심하고 그래서 관리를 꼭 하셔야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세요.